안녕하세요. 청금도의 스터디 클럽입니다. 이번에는 베가스 프로 17두 번째 시간으로 베가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은 활용도를 자랑하는 프로 타이틀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자막이라는 기능을 많이 삽입해서 이렇게 멋을 내기도 하죠. 자, 그런데 프로 타이틀러가 역동적인 어떤 그 애니메이션 자막들이 많다 보니까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제너레이터 안에서 프로타입 타이틀러를 트랙에다 추가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프로타입 타이틀러의 가장 좋은 점은 이 액션을 흐르는 자막이라든지 움직이는 자막에 대한 액션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블라인, 점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롤도 있고, 또 슬라이더도 있고. 자, 그럼 슬라이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머지 기능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를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막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글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상태에서 추가는 됐는데, 지금 이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흐르는 자막이다 보니까는 화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면 안에 미리 들어와 있으면 보기 흉하니까. 자, 그러면은 화면을 계속 줄여볼까요? 어딨나? 아, 그러니까 이 바깥에 슬라이드라고 딱 있네요. 그 얘를 이제 수정해줘야 되는데, 얘를 한번 선택하시고 상단 부위에 Edit Text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막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베가스 하고 이제 상단의 이 부분을 트위스터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니까는 약간 화면 프레임 안쪽으로 글자가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나갔을 때 기본 화면 자체에서 저 글씨가 살짝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굉장히 보기 흉하니까는 이럴 때는 거기서 위치를 약간 좀 이동시켜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바깥으로 살짝 나가게끔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닫으니까 이 화면 자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소니 베가스 자막 수정해준 내용들이 커브를 그리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타입 타이틀러의 이 자막을 적용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가끔 사용하다 보면은 한글로도 자막을 넣어야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이 프로타입 타이틀의 어떤 이 액션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죽어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뭐, 나중에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자, 드래그를 일단 하고, 메모장을 엽니다. 메모장에다가 한글로 워드를 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패스트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서 액션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막이 화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짝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빼줍니다. 자, 그리고 닫고 나가면은 지금 현재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하니까 좀 전에 했던 한글 자막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글꼴이 이제 폰트 크기가 커서 그런데 이 폰트 크기는 조금 이제 조정해주면 되겠죠? 한번 다시 볼까요? 너무 크다 하면은 이 부분에서 폰트 크기를 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폰트 사이즈. 얘를 뭐 드래그해서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숫자를 줄여가지고 해주셔도 된다 해서
숫자 선택을 하고 여기서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조정해줘도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너무 멀리 있으니까는 가까이 좀 끌어다 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타입 타이틀에 있는 액션 자막들, 역동적인 자막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 프로타입 타이틀러 적용을 하고 나서 조금 전에 이렇게 속도가 좀 빨랐죠? 그런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